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그 무를 씨르다가 저 앞에 한 줄을 심어서 이제 무도 영상도 올려드리고 잘 뽑았습니다.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-4m 정도는 이제 조금 남겨놨다가 이제 해마다 이제 무 모종을 길러서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꼭 한 판씩 심어보는데 올해는 그 남긴 것을 파는 바람에 늦게서 제가 이제 너무 서운해서 59트레에다 씨를 두 톨씩 넣어가지고 한 15일 길러가지고 늦게서 여기다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좀 늦게까지 좀 덜 춘 바람에 예, 무가 좀 컸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거를 뽑아보고 무가 완전히 커야 이제 모양도 이쁘고 좋은데 그냥 지금 크는 과정이고 또 너무 늦게 심고 그래가지고 좋지는 않아도 그냥 제가 한번 뽑아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면 어떻게 됐나? 아이고 생기다 말았네. 두 개씩 원래 섞었어야 되는데 그냥 속지도 않고 두 개씩 놔뒀더니 이렇게 이런 건 하나씩 좀 이렇게 되고 그냥 저기 하나짜리가 좀 더 크네. 응. 많이 컸네 그래도. 전부 가쟁이 치네. 늦게 심어가지고 이게 더 커서 딱 저기가 돼야 되는데 어우도 꽤 많이 생겼네. 두 개씩 놔둬가지고 원래 이게 하나씩 남겨놨어야 되는데 둘이 막 엉쳤네. 누가 두 개씩 나오잖아 이게.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안 섞었더니 전부 두 개씩 나와. 내가 몇 개나 하나씩 섞은 것도 있는데 요런 거는 하나씩은 좀 더 컸네. 이거 봐, 하나짜리는. 여기도 하나짜리. 가지를 많이 쳤다. 우리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. 두 개짜리. 전부 두 개씩 놔둬서. 야, 이거 하나짜리. 가지 쳤네. 하나짜리가 조금 더 컸는데 다 두 개씩 여기서 공칠거리도 안 되네. 내가 늦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졸려다가 이거 두 개씩 내버렸더니 이런 건 하나짜리가 조금 더 크고 두 개씩 나오고 있는. 두 개씩 이게 두는 바람에 이제 무가 서로 엉켜서 좀 덜 좋고요. 하나씩 해놓은 거는 이제 조금 나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씨로 심었을 때는 이 곱풀이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무 모양 이쁜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트레이다가 씨를 넣었다가 뽑아서 옮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옮겨가지고 이 밑에 이 잔뿌리가 한두 개씩 더 있고 좀 모양이 덜 이쁩니다. 그렇지만 요게 지금 크는 과정이라 그렇지 요 밑에는 이런 상태에서 무가 커다랗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드시는지는 이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단지 이제 많이 심으셔가지고 이제 파실 때는 이제 씨를 다 직파를 하셔야 되고요. 그냥 너무 땅이 질어서 못 심는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늦어가지고 늦게 심으면 무가 작아질 때는 이렇게 모종을 이 8월 한 말경이나 9월 한 10경까지 심게 되면은 무도 이만하게 이제 또 집에서 드시는 거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늦게라도 이렇게 한 판을 심었는데 하나씩 두지 않고 그냥 두 개씩 길러봤더니 그래도 무가 밑에가 좀 뿌리는 생겨도 위에는 모양이 이쁘게 밑으로 커가며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라도 뭐 씨로 심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노타리를 못 친다든지 아니면 작물이 있어가지고 예, 무를 빨리 못 심을 경우는 이게 모종을 이렇게 한 판이고 두 판이고 심으시면 잡수시는 거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많이 컸네.